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건희 과장과 혹시 임종수 국장 나와 계신가요? 이쪽 나오세요. 시간 빼셔야죠. 네, 시간 원래대로 해주세요. 누구신가요? 네, 사무처 관리국장 임종수입니다. 아, 임종수 국장. 관리 과장은 안 나오셨나요? 오늘 증인이 아니. 이제 증인이 아닙니다. 아, 지금 증인 아닙니까? 네, 관리 네. 국장입니다. 저는 국장만 증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국회의원 회관 관련돼서 그 회의실 및 우리 로비 사용 내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8월 달에 강덕구 의원실에서 회의실 및 로비 사용 신청서 받으셨죠? 네, 인터넷 시설물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서 우리 접수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날 이렇게 사용 조건부 저기 신청을 허가했죠? 네, 조건부 허가 공문 시행했습니다. 조건부를 왜 조건부로 하셨죠? 당시 사용 신청서상에 그 기록된 내용 중에 그거는 폼에도 그렇게 돼 있죠? 원래적으로? 원래 신청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 허가 제한이라든가 취소 철회에 대해서 돼 있으면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그죠? 신청서에 공지사항은 떠 있습니다. 공지사항 분명 돼 있죠. 예, 근데 조건부 허가 자, 공문은 별도로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허가의 제한은 뭘 뜻하는 건가요? 내규상으로는 이제 내규의 제한의 뜻이 뭔가요? 허가의 제한을 하는데 물론 내규상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네. 제한이 뜻하는 게 뭔가요? 하지 허가를 말라는 하지 거죠? 않는다는, 허가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허가를 하는데 제한이 그래요. 된다. 예, 하지 않는다는 취소 뜻은 뜻입니다. 뭔가요? 허가한 사항을 소급해서 장례로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철의 뜻은 뭔가요? 예, 허가한 처분을 소급해서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죠. 다르죠. 취소와 철회는 다르죠. 네. 아직 그 의사 일치가 일어나서 아직 거기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 임 국장님. 네.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타인에 대한 비방 아닌가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죠? 네, 내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무실이나 로비를 쓸수 없죠? 우리 회관 회의실이나. 한 가지 쓸수 말씀, 없죠? 저희가 지금 그, 쓸수 있어요? 없어요? 내규에 6조의 허가 있어요? 제한사항으로 없어요?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무처가 그 시설물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의원님들 신청을 받고 나서 이제 허가를 할 때, 그, 아, 엄연히 여기 돼 있어요.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뭘 뜻하는지 몰라요, 국장님은? 이게 타인에 대한 비방 맞아요, 안 맞아요? 타인에 대한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때문에 더 있죠. 근데 이걸 허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구속, 우리도 그 저기 뭐야 여기 대해서 촛불 문화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허락하시겠죠? 할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규정에 하죠? 따라서 할 예, 거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합니까? 지금까지 내규를 기반으로 사무처가 그 시설물 사용 신청에 이거 대해서 보세요, 국장님! 정신 차리세요! 국회는 여당, 야당,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합치를 시켜서 법안을 만들어내고 정부를 견제하는 지역입니다. 더더욱이 여야 의원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촛불 집회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촛불 집회 탓하니까 이걸 뭐할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내규의 6조 허가 제한에서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장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총장이 아무리 국회의원 3선에 따 하더라도 어떻게 내기로 다할수 있겠어요? 국장은 여기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오래 근무했습니다. 내규 깨고 있죠?
내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문화제 이게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뿐만 아니고 더구나 대통령인데 질서 유지도 대통령 탄핵시키면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하겠지만서도 그러기 전에 이런 걸 국회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강압사회도 아니고 여야가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모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 정치를 한 곳이 국회입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엄연히 내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건부 허락했다? 그리고 이재명 구속 문화제도 된다? 총장님, 예.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면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는요, 지금 제가 사무총장인데요, 제가 정무총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무처를 맡고 있는데 그 맡고 있으면서 질서 유지와 안전에 대해서만 기존에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엄연히 내부에 제한하도록 돼 있는 이 부분을 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는 시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문제를 삼으셔서 곰곰이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에는 국장 정결로 있었던 것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7천여 건의 대관 업무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장소 혹은 일정 규모 이상 이걸 천편일률로 생각하십니까? 이걸 아니요. 그 좀 7천여 건이 전부 다 이 같은 규정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특정 장소이거나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은 이런 것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규정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네. 아니,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이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해주세요. 네. 예, 예. 저 의원님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